넣으시고 그다음에 이 식초랑 설탕 비율인데 이게 네네. 1:1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살짝 매운 네. 맛이 나는 게 더 개운함을 줄 수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통후추를 넣는데 마른 건고추. 선생님 네. 마른 건고추를 약간 땡초 느낌 나는 매콤한 예, 예, 예. 거를 한 3개 정도 넣을 거예요. 배트남 고추입니까? 맞아요. 예예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끓이셔도 돼요. 끓여도 되는데 저희가 왜 레스토랑 가서 먹으면 그런 좀 고급진 피클 맛을 원한다. 예, 예, 예.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예. 피클 이렇게 뭐 이런 향신료들을 모아놓은 식재료가 있어요. 요거를 넣어서 같이 끓여주시면 돼요. 아, 이건 향신료들의 그 네.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집합지에 네. 팔아요? 한 봉지씩 팔아요. 한 봉지씩. 네, 네.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다 뭐 구별할 수 없는 맞아요, 것들을 맞아요. 다 모아놨어요. 예. 그거 모르겠으면 그냥 피클에 넣는 가루 비스무리한 거 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주시더라고요. 집앞 슈퍼에도 있고. 네, 이렇게 끓여요. 그래서 한번 이제 푹 끓여요. 네, 잘 저어서 네. 끓여주시면 돼요. 네, 끓여요. 이제 눈이 먼저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피클도 좀 예쁘게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네. 양배추. 양배추를 거의 깻잎 크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4분의 1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심지는 이렇게 잘라주시고 네. 이렇게 겹을 벗기잖아요. 네네네. 벗겨서 흐르는 물에 한번 씻는 거예요. 네. 씻어서 그리고 양배추는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안 되고 드실 네, 때만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한다고 물에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상합니다. 맞아요. 다음 날 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당근을 넣을 거예요. 삼색으로 하니까. 네네. 근데 이걸 당근을 칼로 얇게 저미기가 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감자칼로 얇게 저며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감자칼로 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양배추 한 장, 깻잎 한 장. 아, 여기에? 우리 그 외 전골 요리 중에 밀푀유나베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느낌나게 이렇게. 예. 그다음에 또 다시 아, 여기? 양배추. 아, 벗겨낸 순서대로 네. 다시? 아. 그래서 크기가 얼추 이렇게 비슷해요. 그리고 얇게 감자칼로 저민 당근. 네네네. 해서 볼 있죠? 네네, 볼에. 볼이나 아니면은 피클은 하루 정도 이렇게 재워주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밀폐 용기 자체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네, 넣어서. 그래서 넣어서 우리 아까 끓여놓은 단초물을 부어서. 식은 부어서 얼마 있다 먹어요? 하룻밤 정도 하룻밤 재우고 하룻밤 정도 재워요. 근데 저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피클 담글 때 양배추 따로, 오이 따로, 고추 따로 그냥 한 통에 확 넣어서 하거든요. 그 먹을 때 어떤 때는 오이만 먹어요. 어떤 때는 왜냐면 그건 골고루 건져서 그쵸? 상에 내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이게 다 얇게 겹겹으로 돼 있으니까 먹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룻밤 재운 거를 그 다음날 이제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이거는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있어도 막